조갑제 T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7일 새벽 5시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은 지금 소개해 드리려는 이분의 이 논평은 매우 권위가 있고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외교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분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천영우 전 외교 안보 수석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 그리고 안보 수석을 하면서 대북 정책을 정상화시킨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고 퇴임 이후에도 천영우 TV를 통해서 아주 활동적으로 그리고 매우 아프게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그리고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를 비판해 왔던 분이 참으로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뭐 거의 격찬을 했습니다. 천영우 TV 커뮤니티란에 글을 올렸어요. 요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 의견을 좀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예, 천영우 전 수석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사정상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궁금해 하실 시청자님들을 위하여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저의 평가를 정리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총평을 하자면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가진 어느 한미 정상회담보다 내실이 있었고 그간 근본적으로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굴종적이라고 할 만큼 과도한 친중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국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시진핑이 대만을 흡수 통일하는 데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법 존중을 언급한 것은 반중 입장을 공식화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를 점령하여 여기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왔는데 2016년 상설 국제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점령을 불법으로 결정한 국제법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간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용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용단이란 표현까지 썼네요. 이 시점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두 가지 사안에서 선명한 반중 노선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현직에서 미국과 공동성명 문안 협상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추측해 본다면 문 대통령이 남북 간 이벤트에 정치적 운명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고 미국이 문통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노선 수정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포함한 과거 북한과의 모든 합의를 기초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수립에 기여하다는 문구를 받아내기 위하여 친중 굴종 노선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남북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려 고 그동안의 친중 노선을 반중 노선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인데 그렇다면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적 운명을 걸고 노력할 것 같다는 또한 걱정이 하나 생기기는 합니다. 문통이 전혀 내키지 않는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겠지만은 드물게 평가받을 수 있는 외교 안보 분야 업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남북 대화에 불응하더라도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한
반중 노선에서 후퇴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도 과거 합의에 대한 의례적 립서비스만으로 한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할 것 같습니다. 과거 합의에 대한 의례적 립서비스라는 것은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거죠. 판문점 서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포함한 과거 북한과의 모든 합의를 기초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수립에 기여하다는 문구를 넣어주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한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한 것도 중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중 전략에 기여할 몫이 있습니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동아시아 배치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한국이 앞장서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면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계산도 작용 해설이라고 짐작됩니다. 문통이 미사일 지침 폐기를 요구한 것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의 수건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좌파의 반미 자주화 어젠들을 달성할 현실적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호응하는 모양새가 된데 대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계산이 합쳐졌다는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전작권 전환을 자기 임기 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좌파는 반미 자주화를 더 해야 될것 아니냐? 그렇다면 좋다. 미사일 지침 폐기를 이뤘다. 이게 바로 반미 자주화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있는데, 미사일 지침을 해제해버리고 중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하게 되면은 누가 불리하게 되느냐? 중국과 북한이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 요 점까지도 미국은 계산에 넣었을 것이다. 그럼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도 서로서로를 주고받았다. 이런 뜻이죠. 뭐, 원래 외교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백신 분야 협력입니다. 미국이 외국 지원용으로 비축하고 있는 8천만 명분의 잉여 백신은 기본적으로 인접국과 쿼드 참여국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국군장병 55만 명분을 확보한 것은 다행입니다. 이것도 높게 평가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쿼드 가입을 거부한 것은 쿼드의 백신 협력 체제 불참을 선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의 공동방위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나름 배려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핑계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핑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개선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40조 원이나 투자하기로 했는데 고작 55만 명분밖에 못 받아왔다고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독자적 결정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반기업 정책과 규제, 미국 정부의 적극적 투자 유치 정책 때문에 세율이 낮고 투자 환경이 유리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지, 문통이 미국에 투자하라고 강요한다고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내 대신에 미국에 투자한다고 정부가 해당 기업에 보복하지 않는 한 어차피 미국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을 두고 마치 백신을 구하기 위해 40조 원을 억지로 투자하는 것처럼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 바이오 업체들의 미국 백신 위탁 생산도 업체 간의 딜에 정부가 숟가락 얹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연결시킬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끝으로 제3국 원전 건설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부분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문서로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 해롭고 위험한 원전이 외국에는 이롭고 안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미 양국이 국제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같이 하자고 공모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몇년전 체코에 원전 수출을 시도할 때 구두로 우리 원전이 좋다고 한 것과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문서로 원전 협력을 언급한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 탈원전 정책의 완전한 폐기로 이어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주 이게 원전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열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전용호 수석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게 가끔은 외치가 내치에 영향을 줍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잘된게 내치로 돌아서 문재인 정권이 남은 1년, 남은 한 10개월 정도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아주 기가 막힌 정상회담이었다는 격찬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